안녕하세요. 솔린 웅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미니밤 단호박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슬슬 터널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밑에 쪽에서는 슬슬 호박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호박을 언제 따야, 호박이 익은 시기, 호박 따는 시기이고요. 또, 호박을, 단호박을 따기 전에 또 물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맛있는 단호박을 따서 드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이파리는요, 제가 오늘, 봐봐, 아우, 저 이파리 너무 많이 제거했지. 싹 제거를 했습니다. 자, 호박이 어느 정도 크고 슬슬 익어가는 시기라요. 이제 호박은 아무리 약을 잘해도 흰가루병, 녹임병, 뭐 그런 게 잘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이파리를 싹 제거를 했고 또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호박이요, 판매를 하시려고 호박을 심어서 뭐 어미순 적신해서 아들순 두 개 해고 아들순 두 개에서 세 개씩 따갖고 여섯 개를 거의 따고요. 자, 근데 저는 벌써 여섯 개가 뭐예요? 하나에서 거의 열 개가 달린 것도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 열 개가 달렸어? 달리고 있어. 얘 한번 볼까요? 자, 얘 보면은 아들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남겼는데 얘는 현천 와갖고 얘는 자라다가 다른 형제들한테 영양분 다 뺏긴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일단 없애주고, 자, 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면, 쭉 따라가면 여기 하나, 또 요 줄기에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 개, 네 개, 아들순 한 줄기에 네 개가 달렸고요. 자, 두 번째 거를 따라가면, 쭉 따라가면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쭉 따라가다가 여덟이 아니구나, 일곱 개. 자,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여섯 개를 딱 따가지고 수확을 하고 거의 다 뽑는데 여기에 하나에 벌써 두 줄기에 일곱 개가 달렸고요. 자, 여기로 쭉 따라가면 이거 여덟 개, 아홉 개, 요걸 따라가면 열 개, 열 개, 열 개 넘네. 열한 개. 11개, 11개가 달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쯤 딱 따라가면 12개, 13개, 13개에다가 요걸 따라가면 14개, 14개 이상이 달려. 애기들은 안 쉬는 거? 아, 그냥 쉬지 마. 자, 14개가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은 전문가들이 호박을 심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딱 6개, 많게는 8개인데요. 벌써 수확량이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자, 박수. 이게 박수야? 그럼 어떻게 손 한 손밖에 없는데. 아, 박수를 안 쳐주니까 현쳤네. 자, 사설이 길었고요. 자, 호박을 그럼 이제 언제 따야 되냐 하면은요, 일단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박을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코르크화가 여기 꼭지 부분에 하얀 부분이 보이죠? 자, 이게 코르크화가 되는 거고요. 자, 저걸 갖다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수확을 하면 되고요. 자, 일단 크기가? 보시면은 색깔이 변하는 거죠. 색깔이 변하는 게 길이가 얼마나 되냐. 자, 보시면은 여기에 호박이요, 줄이 약간 연합니다. 연하죠. 연하면서 이렇게 진하게 변합니다. 진하게 변하고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하얗게 코르크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요 정도 익었으면은 한 30%에서 40%, 30% 정도 익은 것 같고요. 30%. 응. 자,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면은 한 50%. 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50%. 그리고 약간 주춤했다가 한 이 정도 하고 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럼 거의 90%, 100%가 익은 거고요. 자, 요것도 한 제가 봤을 때는 2주 정도면은 그죠? 뭐 2주 정도면 다 익을 것 같지. 2주 정도면은 다 거의 90% 이상 익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다니다가 보면은, 야, 쟤도 2주 있다가 따야 될 것 같고, 야, 얘도 조금 진행이 됐어도 한 2주 있다 따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요, 약 2주 정도 후에 호박을 따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요,
물을 한번 물하고 영양제 그걸요. 몇면 저기 뭐지? 관수. 관수를 한번은 쫙 줘요. 한 2주 전에. 열흘에서 2주 전에 충분히 그때까지 버티라고 물을 한번 쫙 주고요. 딱이 한 열흘에서 2주 안에는요. 물을 딱 끊어야 됩니다. 야, 호박 그냥 잎이 무성해고 잘 자란다고요. 야, 우리 호박 잘 자라라. 거기다가 그냥 똥물에 영양제 관수 같은 거 쭉쭉 해가지고요. 막 낼물에 했다는데 그때까지도 관수를 해가지고 여기 물을 많이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호박이 물을 막 먹잖아요. 먹고요. 호박이 진짜 이 미니밤 다운 호박 저희가 심은 게 당도가 24브릭스까지가 나오는데요. 완전 맹탕 호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처음에는 조금 맛있었는 먹을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 맹탕이 돼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었는데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드렸었나 그냥 나눔했었나 생각이 안 나. 나눔했나 기억이 안 나. 나눔도 했었지. 그렇지, 나눔도 했었지. 자, 그러니까요 호박을 제대로 익은 걸 따려면은 딱 코르크 어딨어? 저기 다 있는데 왜? 아, 여기로 가. 자, 자기야. 또 말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호박이 진짜 맛있는 호박이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블루베리도 꼭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지 맛있지. 똥꾸녕이 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은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그렇지. 자, 이 코르크화가 한 딱 진행이 시작되는데요. 하얀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0% 3분의 2 30% 정도 익은 것 같고요. 한 1, 2주 후면 여기까지 쫙 하얗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여기까지 하얗게 된 거를 수확을 하셔야 제대로 익은 호박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확하기 열흘에서 2주 안에는 그 전에 물을 한번 확 흠뻑 주고 열흘 동안은 거의 물을 그냥 딱 끊어버리셔야 아주 맛있는 호박을 그치.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호박을 맛있게 드시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점심을 안 먹었는데. 자, 점심을 빨리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시고요. 자, 호박 마지막으로 호박 달린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와봐. 아, 뭐 이파리 다 떼내가지고 뭐 볼품도 없구만. 아, 이파리 다 떼어냈잖아. 자, 그리고 오늘 이파리 다 떼어냈기 때문에요 식물 바이러스 약 한번 줄 거예요. 왜냐면 가위 손 그런데 균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 여기에 다 상처기를 내놔갖고 식물 바이러스 약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하나, 둘, 셋, 띠빡. 야, 호박이 이렇게 주렁주렁 미친듯이 달려 있습니다. 야, 진짜 많이 달렸어. 자, 그리고 옆에 거를 또 따기 시작하면서 얘네들 줄기가 쫙 자라고 또 족심 딱 해보면요 또 천장에 또 미친 듯이 달릴 겁니다. 얘가 얘를 덮어야 되겠네. 아, 그럴 것 같아. 얘 안 덮네. 자, 올해 또 호박 터널이 되는 모습을 아주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어? 하나에서 열몇 개가 달려. 아, 씨,